오케이. 하나, 둘, 뿅! 와, 씨, 어? 배경 미쳤는데? 자, 그래요. 안녕하세요. 모토블라입니다. 자, 오늘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해갖고, 우리 헌터커브 체인 장력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뿅! 구동체인. 체인 조절 및 윤활 상태 유지 30mm, 3cm란 소리죠. 요 체인의 왔다 갔다의 유격이 30mm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대기어나 요 소기어 쪽에서 체인이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센터 같은 데 가서 뭐 오일 교체 같은 정비를 받으면은 서비스로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자, 일단은 19mm 그리고 14mm, 이야 잡혀라, 그리고 10mm, 12mm 이렇게 식으로 준비물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체인 쪽에 있는 이제 복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게 이제 바퀴와 구동축에 맞물리는 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볼트고, 얘는 체인 장력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볼트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저 반대편에 있는 게 14mm,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19mm, 그리고 여기 볼트 보시면은 바깥게 작은 거고 뒤에 게 큰 거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게 10mm, 이 안쪽에 있는 게 12mm, 이런 볼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지대 축을 잡고 있는 볼트를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풀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헐렁헐렁해지면서 이제 앞뒤로 유격이 생기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경계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져 있죠. 이 경계선에 맞춰서 이제 이 장력을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바깥쪽이 12, 안쪽이 10 해서 반대로 힘을 주면서 돌려주면은 돌아가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10mm짜리 볼트는 뒤로 빼주고 12mm 볼트로 장력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조여주면서 이제 이 끝하고 이 끝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만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뿅 됐다. 이 정도면은 오케이, 장력은 충분해. 전 너무 타이트한 걸 안 좋아해갖고 일단은 여유 있게 조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 볼트로 풀어준 다음에 균형을 맞춰줘야겠죠. 나는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좌우로 센터를 안 맞춰주면은 당연히 바퀴가 휘겠죠? 휘니까는 편마모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균형을 잘 맞춰서 텐션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균형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이상 이제 이 양옆으로 움직이지 않게 딱 좀 해주면 돼요. 오케이. 으이씨, 자, 이제 바퀴를 다시 아까와 같이 원상복귀로 적정한 토크값으로 조여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와 다르게 텐션이 짱짱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체인 텐션을 조절을 해주면 돼요. 자, 오케이. 오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터커브 체인 장력 조절을 한번 해봤는데, 바이크를 타면서 안 해줄 수 없는 정비 사항이기 때문에 체인 장력 조절하는 법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 기본 정비 같은 개념이라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접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튜닝은 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일 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일 교체를 일단은 이번에는 여기 사천에서 하도록 하고, 저 윗동네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한번 더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블라였습니다. 뿅!